Times. 요 근래 내슈 기타 중에서 가장 독특한 놈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타 히어로들은 몇 년도에 어떤 뮤지션들이었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뮤지션들은 대부분 다 요렇게 생긴 기타 아니면은 레스포를 들고 다녔습니다. 네, 포지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기타 영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뭐 당연히 머리 뭐 기르고 슬래시고 뭐 근데 이제 뭐 그 시절 있잖아요. 우리 뭐 8, 90년대 이제 형들 머리 이렇게 다 이 뭐냐 이거 파마하고 머리가 긴데 앞머리 있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앞머리 왜 있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백인들이니까 사실 좀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이거 앞머리 기르고 그치. 이렇게 기르면 이상하잖아. 이상해. 좀 그리고 어색했겠지.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는 또 장발인데 여긴 또 이렇게 돼 있잖아. 아, 맞아, 뭔지 맞아. 알죠? 아, 맞아, 근데 맞아. 파마가 돼 있고. 그러니까 봐. 본조비 그 막 뭐 초창기 이제 뮤직비디오 봐도 기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렇죠. 뭐 그리고 스키드로우도 약간 이런 다 이렇게 스타일로. 생긴 기타를 들고 다녔고 뭐 머틀리 크루 다 이런 그렇죠. 뭐 다 이렇게 생겼죠. 네, 다 이렇게 이 스트랫을 뭔가 다 개조한 듯한 이런 브랜드들을 사용했었는데 80년대 이제 헤비메탈이 뭔가 인기를 끌면서 처음에 거의 뭐 휩쓸었던 스타일의 기타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슈퍼스트랫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탈 기타의 전형 그죠적인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제 팬더 기타를 보통 이제 개조해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타 브랜드에서 조금씩 뭐 이제 샤벨 누나 네. 샤벨 잭슨이 나오면서 네. 이제는 좀 그 헤비메탈이라는 장르가 이제 기타 모양과 쉐입도 헤비 쉐입으로 가면서 정립이 좀 됐는데 맞아요. 그 전에는 그 이전에 이제 어떤 블루스적인 색채감과 이 메탈로 오는 그 색채감의 중간 단계에서 메탈의 초창기에는 전부 다 이런 애들이 맞아요. 네. 어깨를 그 선도했었죠. 스티브 뭐 예전에도 한번 이 여기 기어 타임즈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스티브 바이가 네. 그 MI 학생 시절 때 썼던 기타 보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암 달고 다 개조하고 거기에 이제 픽업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뭐 덩컨이거나 디마지오 뭐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러겠죠. 네, 뭐 그거 홈싱엄으로 기조해가지고 확 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실험을 당한 기타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제일 많이 실험 때에 올랐겠지. 바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때는 사실. 그렇게 말하니까 슬프죠. 실험을 당한 기타 가장 많이 그냥 오리지널리티로서도 가장 많이 존중을 받았지만 가장 많이 이리 저래 뭐 까여본 기타는 스트라토캐스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이번에 디마지오 픽업 세트 험버커 쌍험을 내시에서 처음 하는 건데 저희가 S67을 하면서 디마지오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싱싱싱이었고 S67 라이트 에이지드 380만원짜리 스쿼드는 79점이 나왔습니다. 오. 선생님은 한 줄평이 팻 맘스틴 팻 맘스틴이 플러스 잉벤 맘스틴이었고요. 네. 저는 네쉬와 디마지오의 합작품에서 네마지오. 과연 오늘은 이제 이 80년대의 그 락스피릿을 과연 어느 정도 보여줄지 기대를 네. 하면서 네, S81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풀네임은 S81HXH 험버커 뭐 곱하기 험버커 이건 것 같아요. 미디엄 에이지드 화이트 빈티지 화이트 네. 네, 옛날 하얀색 옛날 흰색 근데 굉장히 그 노르스름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러니까 때가 많이 탔다는 네, 때가 많이 탄 잉베이 맘스틴의 그런 그 빈티지 화이트보다도 좀 더 누리끼리한 더 누리끼리예요. 느낌이 네, 좀 강하죠. 네. 네, 411만원 몇만원 더 비쌉니다.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74kg 두께는 44+1mm 네. 12프렛 뒷둘레는 77mm 뭐 거의 비슷해요. 네. 뭐 실측이 뭐 넥두께가 뭐 78에서 77 정도로 떨어진 네.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바디 엘더고요. 메이플 씬 C쉐입네 시니어 가지고 이게 12프렛이 살짝 줄었나봐요. 네. 네. 헤드머신은 클러슨 타입의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네, 너트 락킹 너트가 네. 블랙 락킹하고 멋있네요. 이거랑 같이 세트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플로이드 로즈랑 세트죠. 네, 너트 너비 42mm고요.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죠? 네. 네. 올라가 있습니다. 확 올라가네. 확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3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610호 21프렛, 픽업이 디마지오의 슈퍼2, 슈퍼 디스토션 픽업 세트가 넥과 브릿지에 각각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푸시풀이 됩니다. 그죠? 빠지죠. 빠지면 네. 이너 사이드가 네. 싱글로 싱글로 쭉 구동되죠? 그렇습니다. 요거. 3단 픽업 셀렉터. 네. 네, 요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네쉬에서 처음 보는 세계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뽑죠 뭐 그냥. 뽑아보겠습니다. 네, 마셔로 가볼게요. 예. 좋네요.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온 소리가 뭐, 나요. 네. 그죠? 한데? 리키는 어린 소년이었죠. 18 맞아. 라이프. 네. 18 라이프. 네, 리키는 어렸죠. 어렸어요. 28 청춘. 불 지르고 이 새끼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아예 못됐어. 안돼. 프라블럼 차일드야. 아 이거는 진짜 마샬 게인이 확 온다. 사람이 썼으면 좋겠어. 러쉬의 알렉스 라이프슨. 아~ 너무 메탈도 아니고 살짝 프로그레시브.
디마지오야. 좋습니다. 아, 네시한테 반하기네요. 계속 반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샤벨 느낌의 그런 사운드에 약간의 그 네쉬 특유였던 빈티지함이 조금 더해진 느낌이라는 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 또 은총 씨의 시원한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알렉스 라이프슨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격하는 내쉬 그래서 내쉬 러쉬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내쉬 러쉬. 네. 러쉬 앤 캐시.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이름처럼 80년대 같은 사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처럼 80년대 같은 사운드. 좋습니다. 이게 83 맞죠? 81.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내쉬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메탈이라고 하더라도 그 뭔가 내쉬 특유의 그런 좀 빈티지함이 잘 묻어 있어서 그게 조금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메탈 빈티지 메빈.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안 하나요, 근데? 아니, 왜냐면 내쉬의 키워드에서 빈티지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 앞에만 갈면 돼. 네. 메비 알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네, 총점 82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3점입니다. 아, 이렇게 된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점이고 평균 점수 81.67. 굉장히 고득점인데 왜 지금까지 너무 내쉬가 막 미친 듯이 폭출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점수가 낮게 느껴지네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디자인들 대부분 다 지금 디자인 점수도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은총 씨는 이걸 좋아하죠. 정말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기간이. 어떤 그런 네. 네, 나의 영웅들의 기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슈퍼 스트레디오 그러니까 약간 메탈 기타가 막 탑 이렇게 올라가고 별로 안 좋아요. 뭐 어디 뭐 락커가 무슨 탑이야 약간 그거는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
막무가내네. 어, 막무가내인데 어. 락커가 기타도 좀 집어 던지고 이래야 돼. 뭐 락커라는 건 도대체 뭘까? 몰라. 몰라. 내가 봤던 락커들은 다 좀 셌어. 아 락커란 뭘까? 이 락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게 나쁜 짓인 것 같아. 락이. 알겠습니다. 락커의 기타 S8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내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친 듯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 원흉, 그죠? 그 영원히 고통받았던 기타. 그 얼마쯤에요? 아 근데 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오늘 거는. 커샵 그 75주년 기념 모델 스트라토캐스터 669만 원. 저렴하죠. 네. 그다음 에릭 크립튼 시그니처 719만 9천 원. 네. 괜찮죠 오늘은? 뭐 800, 900 이러지 않아요. 저 뭐 레릭도 안 돼 있고 그냥. 네. 서스틴 노스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에노이스. 서스틴은 엄청 길겠네요. 아, 굉장하죠. 네, 네 금장. 굉장히 길까지도 금이야. 최고의 서스틴. 최고의 서스틴. 다음 시간에는 비교적 저렴한 팬더 커스텀샵 기타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희 큰일 납니다. 기어 타임스.